오늘의 대가를 찾아간 곳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가보니 차에서 무언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발견. 가까이서 살펴보니 특이하게 생긴 작대기부터 만주 짤순이에요. 도저히 용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뭐에 쓰는 물건인가요? 뭡니까? 청소 도구들이에요. 이걸로 청소를 한다고요? 과연 어떻게 청소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지금 물 있잖아요. 네. 네, 이 물방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맞아. 곰팡이에요. 저거 지워져요? 창문에 생긴 곰팡이부터 기름때로 뒤덮인 주방 후드 필터, 우리 집. 먼지가 잔뜩 가라앉은 창문 턱까지. 아, 이거 뭐야?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좀 맑은 색이에요. 담배, 디코는. 오차도 몇 달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시대방송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오늘의 대가. 오랫동안 청소하다 보니까 딱 보면 이제는 알죠. 감으로. 한 15년 말인지. 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집이 한 5천 세대 약해요. 가장 먼저 청소할 곳은 거실 바닥. 생활하며 생긴 얼룩과 때가 많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물 청소해도 잘 안 되던데. 먼저 주방 세제와 물을 희석해 준비해 주는데요. 얼룩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맞춤 세제를 준비한답니다. 손고기는 좀 이렇게 있어야 바닥에 얼룩이 잘 재워지고 사이사이에 있는 모래가 또 잘 나와요. 세제를 적신 무언가를 바닥에 툭! 흑장토 바로 수세미인데요. 바닥에 있는 수세미를 발로 밟더니 그대로 전진하는 대가. 발로는 수세미를, 손으로는 밀대를 쥐고 닦아주는데요. 얼룩이 짙게 남은 부분도 발로 몇 번 찌르니 금방 사라집니다. 수세미 하면 힘들잖아요. 세제도 하는 거 힘으로 하면 더 세거든요. 무게도 실리고. 손발이 차차. 발에 힘을 사용해 얼룩을 지운 뒤 남은 흔적은 밀대에 걸레로 닦아 마무리해주면 더러웠던 마룻바닥이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주방이 후드. 저거 저 해봤는데 진짜 안 지워져요. 잔뜩 낀 주방 후드의 필터. 이거 요리하면 기름 뚝뚝 떨어질 텐데. 청소가 좀 힘들잖아요. 안 지워지던데. 깨끗이 편하게 닦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제발. 이게 더 편해요. 뭐예요? 붓에 세제를 묻혀 후드 필터를 쓱쓱 가볍게 닦아주는 대가. 필터를 들춰보니 발랐는데 밑으로 쭉 빠지죠? 네. 어떤 세제를 바르시는 거예요? 뭐요 이거? 집에 보통 이런 병으로 된 기름때 세제가 있어요. 기름때 세제. 마트에서 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주방용 기름때 세제인데요. 네. 기름때 세제 따로 써야 되죠? 이 붓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힘이 좋고 빳빳한 플라스틱 솔에 기름때 세제를 묻혀 후드 필터의 좁은 틈새까지 빠짐없이 발라주고 붓이 있어야 돼요. 때가 잘 녹을 수 있도록 10분 정도 기다린 후 따뜻한 물에 헹궈주면 된답니다. 우와! 싹 닦여. 여기도 기름이 많이 묻어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묻죠. 유리할 때 사방으로 튀는 기름때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필터뿐만 아니라 안쪽까지도 꼼꼼하게 닦아주면 주방 후드 청소 끝! 아, 바로 갑니다. 반짝반짝 써야 돼. 여러분 혹시 이 서랍을 분리해서 청소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거 빠져요? 됩니까? 안 빠지는데 이거. 되지 않나요?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어디요? 뺐다 묶을까 봐. 오, 이거 뭐 있네요? 여기 누르고 네, 이렇게 있는 거를 올리고 위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와, 이게 왜 빠지지? 왼쪽 레일에 붙은 플라스틱은 올리고 오른쪽에 플라스틱은 내려주면 손쉽게 분리되는 싱크대 서랍. 빼내는 방법을 몰라 한 번도 청소하지 못한 서랍 안쪽은 각종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이제 혼자서도 주방의 숨은 공간까지 거뜬하게 청소할 수 있겠네요. 입고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기름때 세제와 붓을 챙겨 베란다로 향하는 대가 어떤 얼룩을 지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밝은 색이에요. 니코틴이에요. 이게 니코틴이에요?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붓에 세제를 묻혀 창틀에 바른 후 걸레로 쓱 닦아주면 아,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어머나. 와, 차이가 매우 심하네요. 이렇게 집에서 가장 강한 세제가 기름때 제거 세제예요. 찌든때 제거에 효과적인 기름때 세제는 벽에 스며든 니코틴 얼룩까지 손쉽게 지울 수 있답니다. 아유.
붉게 착색된 창틀이 본래의 색을 찾아 하얗게 변신 완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원래 제거제. 이번에 청소할 곳은 욕실. 사람의 때와 물때가 낀 유리에 또 기름때 세제를 발라주는 대가. 우리 피부 각질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건 기름때 세제거든요. 응용하는 거죠. 이런 지우개 매직 하나씩 있잖아요. 부드러운 재질의 청소용 스펀지로 유리를 살살 문질러 주는데요. 기름때 세제를 발라놓고 10분 정도 때를 불려준 후 물로 씻어내면 끝. 너무 투명해서 씻다가 부딪히겠어요. 이번에는 다른 세제를 챙기는 대가. 욕실 줄눈에 생긴 곰팡이 얼룩을 제거하려는 모양인데요. 외면하고 싶다. 챙겨온 용액을 붓에 묻혀 곰팡이가 생긴 벽과 바닥 줄눈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건 웬만해서 안 지워져요. 5분, 10분 걸려요.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되고 찬물로. 찬물이요? 줄눈 위주로 이렇게. 10분 만에 말끔히 사라진 곰팡이 대가. 도대체 방법이 뭔가요? 뭡니까? 피디님 이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집에서 쓰는 락스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써야 돼. 곰팡이 제거 세제의 정체는 락스.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발라주면 된답니다. 네, 환기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더러워지기 쉬운 욕조도 간편하게 청소한다는 대가. 기름때 세제와 소량의 락스를 섞어 사용한답니다. 와 이런 진짜 천만 무적이겠는데요? 힘들을 필요 없이 여기가 뻣뻣하거든요. 마사지입니다. 광이 죽는 것을 방지해 부드러운 스펀지로 문질러주고 물로 헹궈주면 끝! 야 새욕조 같아, 새욕조. 우와, 욕조에서 빛이 나는 것 같네요. 오, 뽀득뽀득. 아이, 기분 좋아라. 와, 수선도 집에 이런 밀대 하나는 바닥 닦는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길이가 긴 밀대로 손쉽게 천장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천장은. 아, 원래 여기도 너무 재밌어요. 오염이 되면 될수록 전과 후가 너무 비교되니까 마무리 됐을 때 진짜 뿌듯해요. 화장실 청소도 끝! 끝! 마지막으로 청소할 곳은 바로 창문! 닦아도 닦아도 쌓이는 미세먼지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야죠. 아우. 과연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청소할지? 쪽은 어렵지 그 얇고 긴 작대기는 뭐죠? 이게 기성품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대가가 직접 주문 제작한 갈고리인데요. 이중창의 좁은 틈 사이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걸레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우와. 하지만 이 갈고리만 있다면 문제 없답니다. 너무 편하죠. 봐봐요. 최대한 뻗어도 그만큼 남아요. 손이 닿지 않는 구석진 창틀에도 제격. 갈고리 끝에 걸레를 걸치고 뾰족한 부분으로 먼지를 긁어내듯 닦아주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 완료. 아, 저 갈고리 사고 싶다. 제작해야 돼요. 창틀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쌓인 방충망도 청소가 필수인데요. 그런데 대가 지금 뭘로 닦고 계신 거죠? 이거 뭡니까? 네. 뭐예요? 도배 하기 전에 붙이는 초배지예요. 이게 걸레보다 더 좋아요. 먼지가 잘 붙거든요. 방충망을 청소할 때는 걸레 대신 초배지를 사용한다는 대가. 초배지 어디서 나죠? 잘 닦여요. 전 신문지로 방충망에 있는 미세먼지 말끔하게 제거 완료. 우와. 진짜 깨끗하다. 싹 달려와요. 흡착력이 좋은 초배지는 먼지가 많은 곳을 청소하기에 매우 적합하답니다. 집에는 제작하신 갈고리나 초배지 같은 거 예리합니다.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많다고요? 대가의 초배지와 갈고리를 대체할 간단한 도구. 청소 대가의 1급 정보는 과연? 이게 무엇이죠? 신발이나 가방, 백 선물 받으면 이런 주머니에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질기고 탄탄해서 더 좋아요. 초배지와 재질이 비슷한 부직포 주머니를 사용해서 방충망 청소를 할 수 있답니다. 잘 붙거든요.
그렇다면 대가의 갈고리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요거는 어떡합니까? 이거 두께가 얇거든요? 네. 비슷한 거 보이지 않아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요?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자. 아, 자. 이거 50cm 이거 고객님 거. 얘도 이게 탄력이 있고 좋아요. 얇고 길며 탄성이 좋은 자를 활용해 아하. 이중창 틈새를 닦을 수 있답니다. 몸에 그 미세먼지 많잖아요. 이게 눈에는 또 잘 안 띄거든요. 구멍난 스타킹들 있잖아요. 보풀 많이 일어나고. 보풀 일어난 거. 스타킹으로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방법. 적당한 크기로 자른 스타킹을 뒤집어 밀대에 씌워주면 준비 끝. 벽에 붙은 미세먼지 또는 애완동물의 털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대가 1급 정보로 봄맞이 청소하세요.